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6일 토요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블록미디어 김서영입니다. 네, 오늘 아부아페 시장은 혼조세가 굉장히 두드러지는 모습이에요. 상위 코인들이 대부분 하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가 짙어지는 양상인데요. 비트코인은 4%대 하락세 보이면서 11,098달러 선 머물고 있고요. 이더리움이 1%대, 리플이 3%대, 라이트코인도 3%대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SV나 바이낸스 코인을 포함해서 여러 알트코인들이 두 자릿수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는 코인 마켓캡으로 이동해서 살펴볼게요. 현재 시장 가치 3,174억 달러, 비트코인 점유율은 62.2%입니다. 상위 100개의 암호화폐, 오늘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는요, 하락하고 있는 화폐들이 훨씬 많이 보이는데요. 1위부터 10위권까지 살펴봤을 때, 트론,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트론만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순위 쭉 내려보시더라도 20위권까지 또 상승하고 있는 코인, 16위에 랭크되어 있는 체인링크가 오늘 7%대 상승폭 만들어 나가주고 있습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면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코인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고 있는 아침 시장이고요. 조정된 거래량 위주로 거래소 동향 잠시 살펴보면요. 1위부터 5위까지 거래소들은 대부분 거래량을 줄여나가주고 있습니다. 국내 업비트 순위 확인해보시면 어제와 크게 차이 없는 순위 기록하고 있고요. 33위 6%대 하락폭 만들어 나가주고 있습니다. 국내 시세 빗썸에서 확인해보면요. 네, 대부분 상위 코인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현재 비트코인 4%대 하락폭 기록하면서 1340만원 선 유지해가고 있습니다. 순위 쭉 내려보시면 크게 조정받는 화폐들은 없지만 2에서 좀 깊게는 4%대까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체인링크 1%대, 레미 2%대의 상승폭 기록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이동해보면요. 현재 거래대금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트코인 0.8%대 하락세 보이면서 1340만원 선 유지해가고 있고요. 그 뒤를 잇고 있는 리플 1%대 하락폭 그려나가주고 있습니다. 뭐 이더리움, 코스모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연달아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솔브케어가 18%대 좋은 흐름 만들어 나가주고 있습니다. 업비트에서는 혼조세가 빗썸에서보다 조금 더 강한 모습이네요. 네, 여러 이슈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 뉴스BTC 기사로 시작합니다. 테더코인과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가 이번 주말 비트코인이 폭발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데요. 테더코인과 비트코인 간의 상관관계, 일단 테더 발행 시기와 비트코인 가격 인상 시기에는 상관관계가 있고 이 때문에 비평가들은 테더가 가격 조작을 위한 도구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결국 1억 달러 상당의 테더가 찍혀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회복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상반기 비트코인 성과는 탁월했고 종종 향후 움직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테더와의 직접적 상관관계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기도 하는데요. 테더 리미티드에서 발행되는 테더는요, 안전한 피난처로서 인식이 되고요. 극단적인 가격 변동성이 있는 시기에 거래자들과 비트코인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을 예측해서 동전에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거래자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청산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테더 사이의 밀접한 상관관계에 대해서 거래자들이 날카로운 시선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사를 쭉 보시면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의 CEO 제시 파월은요, 가격 안정을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에는 동의하지 않았고 최근 테더 확장은 미국 달러 공급 증가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달러가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되면 비트코인의 가치는 확대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테더 재무부가 1억 달러 상당의 테더 코인을 발행한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전처럼 높아지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 황소들이 유리한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일단 미국 달러와의 무역 계획에서 비트코인이 9,500달러 이상의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제대로 된 상승 모멘텀 신호를 위해서는 1,400달러 돌파가 필요하다는 분석입니다. 네, 이어서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통한 상위 코인들 가격 분석을 잠시 살펴볼 텐데요. 눈에 띄는 가격 차트 흐름을 보이는 것들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면요. 비트코인은 7월 3일과 4일에 12,000달러 벽을 터치를 했지만 그 이상을 유지하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20일 이동평균에서 지원선을 찾고 있고요. 20일 이동평균에서 벗어난다면 12,000달러 이상을 돌파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2,500달러에서 13,900달러 선까지 다음 목표가를 내다보고 있고요. 지금부터 3-4일간의 이동이 다음 구간을 설정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중요하게 향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쭉 보시면요. 리플 차트를 보시면 5월 중순부터 해서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승과 하락폭이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변동성이 아주 큰 모습인데요. 지금 상황에서 리플은 0.37달러 지원선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0.37달러 아래로 하락을 한다면 0.35달러를 지나서 0.27달러까지의 하락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0.37달러 지원선을 방어한다면 다시 이동평균 이상으로의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0.45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수가 있겠고요. 아직까지는 리플 구매 포인트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중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다음 소식을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이니스트 기사인데요. 바이낸스 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비트코인이 독자적으로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장 간의 상관관계가 하락했다는 건데요. 비트코인이 올해 1월에서 3월까지에 비해서 2분기에는 다른 암호화폐들과의 상관관계가 낮아졌습니다. 일단 회고적 관점에서 봤을 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완전한 긍정적 상관관계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확률이 100%임을 반영하고요. 부정적 결과는 둘이 항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관계수가 0.5 이상이면 양의 상관관계, 마이너스 0.5 이하면 음의 연관성을 나타냅니다. 우선 바이낸스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더리움이 올해 2분기 0.8일의 긍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비트코인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분기보다 0.07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리플을 좀 보시면 리플은 전분기 0.87에서 이번 2분기 0.69로 떨어졌는데요. 라이트코인이나 이오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등도 비슷한 통계를 보였고요. 전체적으로 평균 마이너스 0.11의 상관관계 감소가 있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모네로의 주간 7.6% 하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블록체인 네트워크로서 모네로는요, 완전한 분산화를 추구하면서 해시 비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과정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이 시스템은 개발자들에 더 의존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모네로의 약점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자 집중화 경향이 있는 개인 중심 네트워크 모네로, 현재 시가총액 14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앞으로의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방향 또 그에 따른 추세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이더리움 개발진이 2021년 이더리움 발행량을 10분의 1로 감소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기사인데요. 이더리움 2.0 개발자인 저스틴 드레이크가 타임라인에 2021년까지 이더리움 발행량을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이더리움 2.0 타임라인은요. 2020년 1월 비콘체인 출시, 또 2020년 6월 비트코인 2.0 라이트 클라이언트 프로덕트 준비 완료, 또 2020년 11월
이더리움 2.0 포트 선택률 준수를 위한 예비 포크 발행이고요. 마지막으로 발행량 10배 감소가 발생할 2021년 3월 이더리움 2.0으로의 포크입니다. 네, 이더리움 2.0 타임라인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마지막 소식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중고차 데이터 마켓플레이스가 싱가포르에서 출시될 예정이라는 보도인데요.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온라인 자동차 시장 SG카마트와 분산형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인 오션 프로토콜이 블록체인 기반의 Know Your Vehicle 데이터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합니다. 이 제품은요, 고객에게 차량의 데이터 출처 또 기록들을 추적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요. 개인정보 보호는 물론 다른 산업 또 정보가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실행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차량 및 시스템 네트워크를 개발하고자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옵션 거래소 가격 확인해 보시면요. 2019년 7월 CME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현재 1.76% 하락한 11,170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암호화폐 시황 살펴보시더라도 오늘은 상위 코인들이 3%에서 4%대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혼조세가 짙은 모습이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SV라든지 바이낸스 코인, 트론, 다양한 알트코인들 두 자릿수 상승세를 보이면서 또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 있는 알트코인들이 많이 보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흐름도 저희와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굉장히 날씨가 덥습니다. 최근 며칠간 좀 무더위가 기승을 좀 부리고 있는데요. 항상 바깥 활동하시면서 더위에 유의하시고 또 실내에서는 냉방병에도 늘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저는 내일 다시 다양한 소식들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